안녕하십니까. 에듀파머입니다. 이게 이제 9월 24일 날 파종한 육종마늘이에요. 한 4주 정도 돼 가고 있는데, 싹은 뭐 고르게 거의 다 났습니다. 여기 안 보이는데도 지푸라기를 들추면은 그 밑에 이제 빼꼼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. 요거는 이제 똑같이 심은 건데 제가 제일 먼저 싹이 하여튼 났어요. 일주일 만에 쟤는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, 홍산 마늘이 아니에요. 이파리가 다르죠? 홍산 마늘은 그냥 길다랗게 가늘고 긴데, 얘는 육종 마늘 잎인데, 대궁이가 벌써 이제 제이 새끼 손가락으로 이렇게 되면 그 새끼 손가락 굵기 정도. 이런 마늘이 나중에 이제 그 육종 마늘 왕마늘이 나오는 거예요. 그 홍산 마늘보다 훨씬 더 커요. 좀 과장하면은 양파보다는 좀 작다 이런 느낌 드는. 그래서 육종 마늘은 이 싹이 올라올 때부터 이미 얘가 굵은 마늘이 되겠다. 얘는 좀뭐 자른 마늘이 되겠다라는 게 거의 결판이 나요. 그러면은 우리가 마늘을 심을 때는 굵은 마늘이 될수 있는 마늘을 심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얘네들은 쟤는 아마 분명히 이 통마늘을 이제 두 개로 돼 있는 걸 쪼개 가지고 심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쪽분화가 막 6개, 7개, 8개 이렇게 된게 아니라 2개, 3개, 4개 요렇게 된 통마늘을 쪼개서 심으면은 저렇게 이제 싹이 나와서 자라면서 내년에 그 왕마늘이 됩니다. 얘는 뭐 제가 두 개를 심지 않았겠죠? 근데 이제 촉이 두 개가 올라오고 있어요. 그게 이게 큰 건데 이제 분화가 덜된 거죠. 그래서 저렇게 된 거고, 이제 올라오는 걸 보면은 벌써 틀려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굵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그냥 가느다란 게 빼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굵게 이렇게 올라와서 저렇게 자라고 나중에 왕마늘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벌써 얘는 이 손가락 뭐 어떻게 돼야 되나? 이쪽에서 보면 손가락 그 넓이만큼 이렇게 굵게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홍산 마늘보다 오히려 육종 마늘이 수월하다고 해야 되나? 뭐 나중에 추비를 많이 주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거의 처음에 결판 나는 것 같아요. 마늘은 이미 심을 때부터 내년 농사가 얼추 결판 나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씨마늘을 좋은 거를 잘 이제 확보를 해서 심으면 이제 촉 나오는 것부터 다릅니다. 아직도 육종 마늘 심고 있잖아요. 그래서 아직 심지 않으셨으면은 그냥 아무거나 심지 마시고 좋은 씨마늘을 좀 구해서 심으시면은 내년 농사 잘될것 같습니다. 에듀파머입니다.